7회 기출 유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암호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에 입력은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건 여러분이 실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B부터 H, E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서식입니다. 그 다음 텍스트 맞춤 가로 선택의 가운데로요. 그다음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서식입니다. 셀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테두리 적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다음 숫자 뒤에다가 건자를 표시합니다. 먼저 엑셀 화면에 서식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B2부터 HE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서식입니다. 맞춤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 서식에서요. 크기를 14를 선택하시고 굵게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 색에서 진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한 파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C5부터 E5까지 선택.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5부터 H5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 탭에서 가로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세로의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다음 C6부터요. H6까지 선택하시고요. C6부터 H6. 셀 스타일에 가셔서요. 그 다음 데이터웜의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셀 확인이라고 된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다음 B14부터 H14를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가셔서요. 아래쪽에다가 이중 테두리를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아래쪽 이중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음은 C7부터 H14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건이라고 몇 건이라고 건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다섯 항목의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상위, 하위 규칙이고요. 평균을 초과했을 때 아이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서식 작업하셨던 시트에 C7부터 E14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 선택하시고 평균을 초과하면 연한 빨강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 G7부터 G14를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아이콘 집합에 가셔서 사색 원을 선택합니다. 네, 다음 이제 계산 작업 다섯 문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출생 연도를 이용해서 나이를 구합니다. 현재 연도, 실습하는 현재 연도를 구하시고요. 출생 연도를 빼서 나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선택 용량은요. 추조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마지막 한 글자가 1이면 500메가, 2면 1기가, 3이면 2기가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기본 요금, 출생 연도, 기본 타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요금을 계산합니다. 기본 요금은 셀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선택 요금은 표 1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if와 hlookup을 사용하는데 표를 참조할 때는 hlookup을 사용하겠죠. 근데 if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기본 요금은 출생 연도가 1980년 이전인 경우에 기본 요금 50%만 계산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f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계산 작업에서는 출생 연도를 5로 나눈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담당 창구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입 리스트에서 가입일이 2015년 12월 30일 이전이고, 그 다음에 기본 타입이 타입 1인 경우 가입자 수를 count if S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계산 작업에 오셔서요. 첫 번째 나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equal year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안에다가 오늘 날짜에 해당한 값을 넣어주시고 가로 닫으시면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빼기 가입일에서 아니 출생연도만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출생연도 셀만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나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선택 용량이라고 되어 있죠. 커서를 F6셀을 클릭하시고요. 우리 수식 탭의 찾기 참조 영역에 추출을 선택합니다. 끝에서 한 글자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write 함수 입력하시고요. 타입에 가셔서 E6셀에 가셔서요. 기본 타입에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쉼표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만약에 추출한 값이 1이라면 500MB MB 2라면 1GB 그다음에 2라면, 아니, 3이라면 2GB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요금입니다. 기본 요금은 문제에서요. 출생연도가 1980년 이전인 경우에 기본 요금의 50%만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요금 위쪽에 있죠. 그래서 커서를 G6셀에 갖다 놓으시고 equal 기본 요금 더하기 그다음에 선택 요금부터 우선 구해 볼게요. hlooker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hlooker 선택하셔도 됩니다. 찾을 값은 타입에 따라서 E6셀의 값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라고 참조할 표를 범위 정하실 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첫 번째에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첫 번째 그냥 기본 요금 더하기 선택 요금까지만 계산을 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문제가 있네요. 타입의 1번. 타입의, 왜 문제가 있을까? 잠깐 봤더니요. 제가 기본 요금을요, H3에서 가져왔는데 수식을 복사할 때에는 H4, H5, H5에는 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류값이 나왔는데 다행히 이렇게 오류값이 나와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지라고 찾을 수가 있죠. 네,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 특정 셀을 고정할 때 참조할 때는 고정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지우고요. 커서를 G6셀에 갖다 놓고 이걸 기본 요금. 수식을 복사할 때이 기본 요금은 모든 셀이 동일하게 참조하셔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했던 거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던 거고요. 다 지우고 다시 새롭게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G6셀을 클릭하고요. H3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정상적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중간중간 하나 클릭해서 내가 맞게 작성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금, 기본 요금 더하기 선택 요금에 대한 작업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기본 요금은 출생연도가 1980년 이전인 경우는 기본 요금의 50%만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G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맨 앞에 우리 기본 요금에 해당한 위치에 맨 앞에 갖다 놓으시고 if 만약에요
출생연도의 값이요. 출생연도의 값이 1980년 이전입니까? 이전이란 얘기는 작거나 같습니까? 1980이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기본요금 H3에 있는 값에 50%만 적용할 겁니다. 곱하기 50%. 그렇지 않다면, 1980년 이후라면, 이유가 아니, 1980년, 81년부터 해상이 되겠죠. 81년부터는 그냥 기본 요금을 정상적으로 참조하겠습니다라고 H3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전은 1980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 할인이 됐어요. 50%니까 4,000원이 더해지고요. 타입 1이 만 원이었으니까 14,000원이라는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H6셀 선택하시고요. equal MOD라고 입력하시고요. 숫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생연도를 쉼표 5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0이라고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만약에 수식을 복사하면 1, 3, 그 다음에 1, 3, 4, 0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구한 값 뒤에다가요. 번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 줄에 가셔서 M% 입력하시고요. 번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까지 이제 다시 한번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count if s 함수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커서를 J1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추가에 통계 가시면 count if s라고 있습니다.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일이 있는 C6부터 C15를 선택하시고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2015년 빼기 12 빼기 3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기본 타입이 타입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입이 있는 영역 선택합니다. E6부터 E5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을 타입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두 건입니다라고 E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에서 첫 번째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인데 제한 대상이 날짜로요. 시작 날짜, 끝 날짜가 있습니다. 그다음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첫 번째는 제품 코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두 번째는 이제 셀 색깔을 이용해서 노란 색깔을 선택하시고 위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급 필터인데요. 배송지에 무역이 포함되고 보관일이 30일 이상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건은 이렇게 J4부터 K5 추출할 데이터의 필드를 따로 작성하신 다음에 J7부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은 행과 열은 따로 없습니다. 행만 넣으시고요. 위에 보고서 필터가 있네요. 제품 코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값에다가는 보관료의 합계를 표시합니다. 새 워크시트에 작성하실 거고요. 이름을 피벗 테이블로 하실 거고요. 분석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스타일은 밝게 17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엑셀 화면에 가셔서요. 분석 1번 시트 클릭합니다. 그 다음 T5부터 T40까지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라고 있고요. 문제에서요. 제한 조건을 날짜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작 날짜, 끝 날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시작 날짜는 2015년 1월 1일이라고 넣으시고요. 끝 날짜는 2016년
12월 31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저 이 범위 안에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2017년 5월 3일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거죠. 취소 한번 누르도록 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범위 정하시고요. 물론 커서만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안쪽에 하나의 셀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클릭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 코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기준을 추가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배송일을 가지고 셀 색깔을 이용할 겁니다. 셀 색은 노란색을 선택하고요.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분석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배송지에 무역이 포함되고 배송지를 컨트롤 C, J4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보관일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별표, 그 다음 무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포함되고 보관일이 30일 이상, 그거나 같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배송지 첫 번째 컨트롤 C 그 다음 복사할 위치를 J7로 선택하고요. 컨트롤 V 합니다. 두 번째 배송지 다음에 제품 코드 그 다음에 보관일 그 다음에 보관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배송지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컨트롤 V 하셔서요. 배송지부터 보관료까지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B4부터 H4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시겠습니까? 조건은 배송지가 무역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보관이 30일 이상이란 조건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배송지부터 보관료까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무역이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관일도 30일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현재 B4부터 H4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 워크시트를 만들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분석 2번 시트 왼쪽에 추가가 되죠. 시트명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수정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행 레이블에다가는요. 배송지가 되겠죠? 배송지 갖다 놓으시고요. 제품 코드는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보관료를 값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합계 보관료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 스타일을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의 스타일에 가셔서 숫자 밝게라고 되어 있네요. 밝게 17번 선택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db.txt 파일을 가져오라고 했고요. 구분기호가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B2셀부터 표시하실 거고요. 범위를 이용해서 문근 세로 막대형을 만들고 B15부터 J30 영역에 배치할 거고요. 작성된 차트를 가지고 레이아웃 적용하시고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요. 합계는 표시기능 꺾은 선형, 스타일 26번, 제대값 주단위,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번 지정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셔서요. 범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 머리글 삽입을 이용해서요. 오른쪽에다가 시트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엑셀 화면에 우리 외부 데이터 한번 갈까요? 결과를 표시한 위치 B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7에 가셨을 때 DB 파일이 있습니다. db.txt 가져오기
구분교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에 B2셀부터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에 오셔서요. B3부터 F8까지 예, 첫 번째 범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F1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세로 막대형의 문근 세로 막대형을 클릭합니다. 차트의 위치를 B15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J30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 차트 레이아웃을 문제에서 차트 10이라고 레이아웃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은 지역별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지역별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합계 보라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료 변경 그 다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차트 스타일입니다. 우리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에서 2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 선택하시고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대값을 18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주단위에 가셔서 3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림 영역을 선택합니다. 안쪽에 막대랑 꺾은 선형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 영역이고요. 서식에 가셔서 미세효과입니다.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지정하기 위해서 B3부터요. J31까지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클릭하셔서요. 머리글 바닥글에 머리글 편집 눌러서 오른쪽 구역에다가 시트 이름을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에 가시면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오른쪽 상단에 시트명이 머리글로 삽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7회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